안녕하십니까. 서호파입니다. 자, 일은 오전은 아니네요. 9시 반이니까요. 다들 하루 잘 주무셨습니까? 자, 행복합니다. 왜? 주식에 중독이 되어 있으니까. 미국 주식장이 열리는 주중은 행복하네요. 어제 다들 성투하셨습니까? 이건 어느 분께서 댓글에 달아주셨거든요. 제가 손목이 아프다. 그래서 그 아대 같은 거 차고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얘기 드리니까 요거 사보라고 좋다고 얘기를 해줘서 요건 나중에 또 리뷰 영상으로 올려볼게요. 요거 간단한데 뭐냐면 이렇게 손목을 받치는 거예요. 손목을 받쳐서 요 밑에 네 개의 동그란 거 있죠. 원. 이게 자유자재로 움직입니다. 앞에 휠도 하나 있으면서 이게 뱅글뱅글 돌아도 가요. 그래서 이게 어떠냐면 이게 손목 자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오래 하는 사람들이 이게 나온 게 3M입니다. 3M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의 손목 터널 증후군의 원인은 이게 여기까지는 이제 바닥에 이렇게 책상에 이렇게 붙어서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손목으로 이렇게 마우스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손목에서만 이게 힘이 들어가지 않는 작은 움직임, 미세한 움직임들이 집중돼서 계속 심해지니까 아마 여기에서 어떤 피로나 어떤 것들이 과한 어떤 부하가 일어난다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걸 여기에 받쳐 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팔꿈치에서 이게 움직여요. 각도가. 그러니까 마우스로 움직일 때 손목으로 이렇게 움직일 필요가 없고 요 움직이려고 할때 이게 팔꿈치가 움직이니까 손목 자체에 아주 미세한 움직임을 위해서 막 이렇게 그걸 안 하게 되니까 좀 다른 느낌은 있네요. 근데 이거 이제 아직은 이게 실제 어떤지는 모르니까 제가 잠깐 하루 이틀 정도 써보고 실제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이름은 뭐 여러분들이 쿠팡이나 어디에서 치면 있습니다. 3M 롤러 패드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 얼마 안 해요? 9천 얼마인가? 7천 얼마인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한번 며칠 써보고 실제 손목의 통증에 확실하게 효과가 있는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주식입니다. 근데 어제도 뭐 여튼 좋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보시면 종목은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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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개. 열 개입니다. 열개 중에서 한 개는 마이너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플러스로 네, 익절을 했는데 계속 제가 배워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공부라는 게 이렇게 재미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제 우리가 집에서 계산기를 두들겨 보면 분명히 미리 얘기 드리지만 미국 투자에 대해서 제가 이제 조금 더 자신감이 생기고 결과치를 잘 보여주면 그때는 제가 정리해서 얘기를 드릴 건데 미국 주식 투자 뭐 우리나라는 모르겠어요. 미국 주식을 가장 돈 많이 버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사고 팔고 하지 말고 머리 나쁘게 제가 처음에 테슬라 주식 얘기했던 거 있죠. 결국은 보면 그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주 작은 파동들이 엄청나게 많이 존재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아무리 사고 팔아봤자 그 기대할 수 있는 수익 구간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요건 뒤에 얘기 드리겠지만 여튼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 그거 있잖아요. 아줌마들 중에서 주식 잘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좋다라고 얘기되는 기업들은 사놓고 있는 거야. 그냥 뭐 사고 팔고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한몇달몇년 지나서 올라 있으면 파는 거예요. 돈이 필요할 때. 마치 은행에 그냥 적금 넣어놓는 것처럼 야 적금을 2년 3년 5년씩 어떻게 넣어놓을까 우리는 그 생각하잖아요. 근데 딱 적금 넣는 마인드로 그 주식을 하는 게 사실은 가장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아요. 다만 거기에서 한국 기업들 말고 미국 주식을 해야 됩니다. 한국 주식 어제 보셨죠? 어제 이슈였죠? 어떤 교육 관련 회사 있죠? 뭐 다른 쪽으로 매각인가 되는 거 기사 내부적으로 떴다면서 기사가 딱 떠놓고는 그래서 존나 올라가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된다? 우린 그런 적 없다. 나팔 생각 없다. 그게 뭐야? 무슨 씨, 개미 낚시하는 것도 아니고 와 그런 것들이 그냥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게 한국 주식이니까 제발 한국 주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전망이 좋은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비싼 주식이겠죠.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 게 저런 얘기를 해요. 저평가된 주식을 사서 자 이거 거짓말이에요. 봐요. 저평가된 주식을 사서 그 가치가 평균까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자, 이런 건 근데 없어요. 저평가라는 건 사실 우리가 봐요. 저평가라는 게 있으려고 하면 저평가된 기업들을 증권사나 수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적극적으로 얘기하겠죠. 근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면 걔들은 하루 종일 밥 먹고 하는 게 기업 평가예요. 근데 그 수많은 증권사 애널리스트 걔들이
제대로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을,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저평가된 기업을 걔들보다 잘 찾을 확률도 낮을 뿐만 아니라 애초에 그런 애들이 시장에 엄청나게 많은데, 당장 오늘 내일 투자할 수 있는 돈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걔들이 다못 찾고 있는데 그게 저평가된 기업이 나에게만 보인다? 개소리죠. 그래서 뭐 그냥 싼 계잡주 같은 거 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어느 정도 이상 비싼 걸, 그러니까 장기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뭐몇 개월 이상, 1년 이상 장기 투자하려는 사람에게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이거예요. 어느 정도 이상 비싼,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실제 써보면 더 좋고, 그런 기업들을 그냥 사서 몇 달, 몇년 둔다 생각하세요. 근데 몇 년은 위험하고 몇달 정도 둔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게 사실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아무리 생각하고 짱구 굴려보고 계산기 두들겨 봐도 정답이에요. 다만 그 중간에 인내해야 되는 것들은 있어요. 비바람. 와, 이거 빼버리고 싶고 막 내려갈 때도 있고 막 그걸 다 참을 수 있는 어떤 인내력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 그냥 아예 머리를 아주 편하게 딱 놔버리면 되는데 저는 아직 그게 안 돼서. 그리고 저는 이제 이쪽도 다 알고 싶고 저쪽도 다 알고 싶고 전체를 다 알고 싶은 다음에 저는 주식을 평생 할 거예요. 이제 분명하게 얘기드리지만 돈을 못 벌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평생 하고 싶어요. 그 관점에서 그러면 주식 시장의 대부분의 것들을 알아야지만 내가 할수 있겠죠. 여튼 뭐 하다가 저평가된 주식은 없다. 저평가된 싼 주식 찾아다니지 말고 그냥 잘 아는 비싼 주식을 사십시오. 비싼 주식이 더 비싸게 되도록, 네, 기대하셔야지. 계좌주는 하지 말자. 근데 제가 왜 계좌주를 하고 있을까요? 그 다음에, 근데 여기에서 이제 보면, 한 개는 마이너스고 나머지는 다 플러스인데, 여기에서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게 요즘에 그, 지난 영상, 한 며칠 전 영상에서 그 얘기를 했죠. 이제, 익절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참고로 여기에 매도를 한 주식들의 대부분은 지금 계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제가 했던 게 그거예요. 그냥 플러스가 나면 매도하고 끝이에요. 그러니까 익절하고 끝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걸 다시 들어가나 마냐 이거였는데 지금은 어떠냐면 여기에 대부분은 계좌에 그대로 있습니다. 물론 그게 플러스인 것도 있고 마이너스인 것도 있어요. 장 후반으로 가면서 제가 자야 되니까 놔버리니까 이렇게 그냥 마이너스 구간으로 들어가 버린 것도, 근데 그것도 대부분은 한 0.54, 고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집중적으로 해본 게 뭐냐면 50% 익절이에요. 50% 익절.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오면 바로 50% 익절, 50% 익절. 그 다음에 또 다시, 그러면 근데 50% 익절을 왜 해야 되는지 제가 어제 조금은 느낀 게 뭐냐면, 분할 매수를 할 때, 혹은 물타기를 할 때보다 50% 익절을 할 때가 이 주식의 파동이 훨씬 더잘 느껴져요. 몸으로. 그러니까 50% 익절을 하고 난 다음에 따라갈 것이냐, 그러니까 조금 더 수량을 늘릴 것이냐, 아니면 이제, 그러니까 이게 봐요. 50% 익절을 하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올라갈 수도 있지만 내려갈 수도 있는 그게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포인트에 딱 집중을 하기 때문에 50% 익절을 일단 습관적으로 딱 해버리면 훨씬 더이 파동이 잘 느껴지고, 그 다음에 약간 올라가더라도 그건 세근 구간이 있기 때문에 하지 않다가 내려가면, 바로 내가 그 익절한, 50% 익절한 그 구간에서 빠진다는 게 바로 느껴지고, 그게 어느 정도가 되면 밑에 수급이랑 비교를 해보면 바로 이게, 아, 다시 이 작은 파동 안에서 지금 저점 구간이라는 게 되게 쉽게 느껴져요. 물론 이게 쉽다라고 하면 또 자만이지만. 그래서 분할 매수나 물타기를 통해서 이게 이 그래프의 파동을 이해하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수량을 기본적으로 사버리고 50% 익절 구간을 이용을 해서 이 파동을 느끼는 게 훨씬 좋을 것 같다. 이 파동을 탈 때는. 그걸 어제 느꼈어요. 다만 이제 이건 있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대세 상승장이었어요. 초반에만 약간 주춤하고 그냥 노빠고 그냥 끝까지 올라간 상승장이었습니다. 전체 뭐 주요 주식들을 보면. 그러니까 상승장에서는 이 익절할 때, 50% 익절할 때이 파동이 훨씬 더잘 느껴질 것이고, 횡보일 때는 모르겠고, 하락장일 때는 당연히 분할 매수나 물타기 할 때가 훨씬 더잘 느껴지겠죠. 그래서, 그리고, 여기 보시면 대부분이 다 50% 익절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정말 많이 한게 아니고 다 했어요. 그러니까 전체를 통으로 다 그냥 매도해서 이 포트에서 없애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냥 50% 익절, 50% 익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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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절하고 다시, 이게
그 파동상 내려가 있으면 다시 또 추가 매수, 추가 매수, 추가 매수, 추가 매수, 50% 이쪽, 추가 매수, 추가 매수. 이걸 계속 반복을 해본 거예요. 그러면 이게 포트에서 계속 살아있으면서 내가 이걸 계속 나의 수익으로 끌어내는 방법이 가능할까? 그리고 여기에서 요걸 통해서 또한 가지 얻을 수 있는 건 바로 비중이었어요. 비중. 비중을 내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존에 내 문제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초짜니까 들으십시오. 자, 매수를 해. 분할 매수를 하는 건 이제 오케이 됐어. 물타기가 됐든 분할 매수가 됐든 그건 됐어요. 내가 평단가를 얼마든지 끌어내리는 건 자신 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그 평단가를 어느 정도까지 끌어내릴 거냐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계속 내리기 시작을 하면 비중이 커지죠. 그러니까 물려있는 돈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 커지는 게 어느 정도 되는 순간부터는 내가 판단해서 좀 굉장히 좀 긴장을 하게 되죠. 야, 여기서 스톱 타도 되나? 약간 두려움이 생기죠. 이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50% 익절 혹은 50%도 아니고 75% 익절 그 정도의 그러니까 부분 익절하는 기술을 당연히 익혀야 되는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타를 하려면.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빠삭하게 익혀놔야지만 이 그래프에서 내가 적극적으로 비중을 막 조절하면서 태울 때 태우고 비중을 늘리고 그 다음에 비중을 좀 줄일 때는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익절하면서 드러내버리는, 이걸 통해서 이 파동을 그대로 타고 가면 갈수 있겠다.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이50% 익절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물타기만 계속 하다가 비중이 커지고 거기에서 그 다음에 선택의 순간. 선택의 순간! 그 다음부터 한번더 따라갈 것인가 말 것인가. 굉장히. 근데 거기에서 이제 비중이 너무 커져 있다 보니까 수익 구간으로 들어가면 수익이 좀 늘어나긴 하는데 사실 기다려야 되죠. 네. 어차피 기다려야 되긴 하지만 근데 와, 50% 익절을 하면서부터는 내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비중을 조절하는 걸 내가 느끼면서 와, 야. 하나씩 하나씩 배우는 게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25%, 50%, 75% 구간의 정도로 해서 적극적인 익절을 통해서 나의 이걸 매도할 수 있는 구간을 배로 늘리는 거죠. 봐요. 100의 수익이 날때 50을 익절을 해버리면 50이 끝까지 0까지 내려가도 나는 수익이에요. 그게 마이너스 구간까지 들어가도 마이너스 25% 구간까지 들어가도 나는 수익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익절을 하는 그 순간, 50% 정도로 익절을 하는 그 순간, 내가 이 주식을 볼수 있는, 기다리고 수익, 그러니까 지켜볼 수 있는 구간이 훨씬 더 늘어나는 거예요. 기존 같으면 무조건 그 플러스 구간 안에서 심지어는 그게 위를 찍고 내려올 때는 가장 높은 지점을 계속은 머릿속에 생각하기 때문에 쉽게 익절할 수 없는데 이렇게 50% 익절을 계속 습관적으로 해버리니까 이 구간이 계속 넓어지면서 내가 훨씬 더 유연하게 되는 거예요. 비중 조절뿐만 아니라. 그래서 와, 네. 이건 그 창원개미님에게 정말 고맙습니다. 그분 영상 보면 항상 주장하는 게 자기가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결론은 50% 익절이 가장 현실적으로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송 듣고 어제 굉장히 많이 해봤는데 아 이건 정답이다. 최소 물론 더 나은 뭔가 답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지금의 내 실력에서는 무조건 이제 50% 익절하는 적극적으로 하면서 비중 조절하는 기술을 좀더 익혀야 된다. 그래서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기 보면 10, 마이너스 10, 그러니까 마이너스 0.1이라고 되어 있는 저거 있잖아요. 저것도 저건 지금 마이너스가 나 있는데 내 주식 계좌 상에서는 플러스예요. 그리고 원래는 저 마이너스 17달러가 원래 얼마더라? 100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근데 저것도 플러스 구간으로 들어가면서 계속 익절하고 그다음에 그 파동에서 추가 매수하고 익절하고 추가 매수 익절 추가 매수 추가 매수 계속 그걸 반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50% 75% 혹은 25%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그걸 근데 야, 대세 상승인데 그걸 왜 그런 식으로 무식하게 하냐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결과론적이에요. 결과론적으로 그냥 사놓고 가만 두면 돼. 두면 저거 수익 구간 다 먹었겠죠. 근데 우리가 결과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결과론은 의미가 없어요. 그 시장 안에서 지금 내가 대응하고 있는 그 상황이 중요하지. 결과론적으로 야, 그거 그냥 사서 가만두면 됐는데. 그러면 사서 가만뒀는데 계속 내려갔으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그런 건 얘기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야, 그냥 그만두면 되지. 자, 이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그걸 사서 6개월, 1년 동안 가만두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시장 안에서 계속 대응을 그러니까 완전 장투 한번 사서 무조건 한 번만 팔고 끝난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거나 단타나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그건 뒤에 얘기 드릴게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그냥 두고 다 먹는 건 뭐 말은 쉽지만 굉장히 쉽지 않다. 그러면 시장 안에서 내가 대응하는 방법은 결국 분할 매수, 그다음 분할 매도. 자, 이것만 집중하면서 그다음에 비중. 그리고 어제 이제 저는 이제 수급에 대해서도 몰랐는데 저는 주식을 유튜브로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유튜브 방송의 그 어떤 뭐 그게 유료 리딩방이 됐던 도움이 되는 어떤 긍정적인 얘기를 하시던 아니면 뭐 그 창원 개미님도 그렇고 주식을 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얘기하는 게 수급이에요.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수급이다. 자, 그냥 결론 제가 느끼기에는 수급이라는 게 결국은 이 시장에 이 물건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물건을 내놔도 이게 시장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아야지 이게 잘 팔리고 뭔가 긍정적으로 막 돌아갈 거잖아요. 입소문도 퍼지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람들의 관심이 아예 없으면 그 물건이 아무리 노력해서 잘 만들어도 가치가 없죠. 사람들이 안 사니까. 자,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수급이라는 게 주식에서 수급이라는 게 결국은 사람들이 그게 세력이 됐던 기관이 됐던 개인이 됐던 그 주식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달라붙어 있어야지만 어떤 사고 팔고 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파동 속에서 내가 적당히 탈기 그러니까 어디에서 탈 건지 그 파동을 배를 타고 있는 거죠. 그게 가능한데 결국 수급이 기본적으로는 수급이 많아야 되고 그 수급이 많은 중에서도 그 수급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이해는 이제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예측은 쉽지 않아요. 예측은 쉽지 않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의 예상, 예측까지는 아니고 조금 긴 시간의 예상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수급으로 인한 어떤 흐름들이 나올 것인지에 대한 예상. 그리고 이 수급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면 그 최근에 가장 최근에 한 뭐 어차피 단타니까 하루 이틀 사이에서의 그 주가 그래프의 변동을 보면서 아 그러면 이 주식의 비중들이 어느 정도에서 어느 정도 실려 있구나 그러면 이런 것들이 수급과 관련해서 서로 맞물려서 어떤 식으로 돌아가겠구나라는 그림이 어느 정도는 보인다는 거예요. 물론 저 따위에서 아직 그게 뭐 느껴지는 건 아니지만 아 수급과 한 2일치 정도의 이 주가의 그래프의 변동 그 다음 수급 그것들을 적절히 딱 보고 바로 느껴지는 그 정도까지 체득을 하면 여기에서 이제 내가 기존에는 그냥 단순히 어느 시점이나 그냥 딱 들어갔는데 들어가야 될 시점과 그 다음에 이 파동을 타는 때 어느 정도에서 비중을 좀 더 싣는지 거기에 대한 어떤 기술들이 조금은 더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늘어나겠다. 그래서 그 수급 그 다음에 최근 몇 거래일 사이에서의 그 주식의 파동, 그 다음에 어느 파동 때에서 어느 정도로 물려있고 그런 것들이 비중으로는 그러니까 앞으로 그래프에서 어떤 식으로 나올지에 대한 전개를 조금은 예상하는 노력을 연습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들어가는 시점과 그 다음 비중을 늘리는 시점, 그 다음 비중을 가볍게 좀 줄이는 시점을 내가 조금 더 뭐랄까 똑똑하게 알아보자. 자, 그 부분 이게 뭐 저도 얘기하면서 뭔지 모르겠는데 자, 요 정도까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어제 참 제가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라고 칭찬한 건 금액대가 전체적으로 가장 많았을 때가 한 천 얼마? 2천 얼마? 그 정도였고 근데 그건 아마 전체 거래일 거예요. 전체 거래량에서 그 정도였고 그 같은 시간대 안에서는 거의 가장 적을 때가 한 200, 300만 원 정도였고 가장 많을 때가 한 7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존 같으면 계속 사고 몰빵 사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비중이 계속 늘어나니까 금액대가 계속 커졌죠. 제가 아마 지난주인가 지난주에 올렸던 영상 보면 뭐 하루에 매도한 게 3천 얼마, 4천 얼마 이런 걸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진짜 미련한 짓이죠. 비중을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계속 물타기해서 가격만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영원히 물타고 대주주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어제는 제가 의도적으로 계속 이렇게 익절하면서 그 전체 실현손익에서 보면 내가 지금 어느 정도 비중이 들어가 있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그 비중을 한 700만 원 넘지 않도록, 그래서 700만 원 미만대로 내려오도록, 거기에서 플러스 나 있는 건 강제로 익절 해버리면서 다시 이걸 끌어내리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끌어내리고 난 다음에 또 타고 익절 타고 익절 타고 익절. 그래서 이 비중을 강제적으로 내가 뭐딱 묶어놓고 했습니다. 물론 그건 야 통장에 돈다 빼버리고 그냥 한뭐 1000만 원 700만 원만 넣어두면 되지. 그러면 아예. 근데 그거랑은 달라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결국은 이 분할 매수, 그 다음에 그 부분 익절, 자, 이걸 통해서 파동을 타고, 파동을 타면서도 내 비중을 어느 시점에서는 적극적으로 늘리는, 그걸 이제 익혀야 되는데, 그걸 익히기 위해서 그 속에서 내가 전체의 비중을 다 이해를 하면서 딱딱딱딱 가야지. 단순히 내가 D가 막혀 있는 상태에서 내가 1000만 원만 계좌에 딱 넣어놓고, 어이, 씨, 1000만 원까지 그냥 다 타버린. 그러면 뭐, 어차피 그것만 해, 그렇게 해도 1000만 원만 쓰는 거고, 야, 네가 하는 방법으로 해도 네가 뭐 700만 원이나 1000만 원만 썼다라고 하면 똑같지 않냐라고 하겠지만, 그건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하나는 도망가다가 뒷골목에 막힌 거고, 하나는 내가 그냥 노는 거죠. 게임을 하면서 노는 거죠. 그래서 그건 전혀 달라요. 내가 이 비중 전체를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 적극적으로. 네. 그래서 700만 원, 800만 원 정도 때까지 해서 막 이렇게 움직여보니까 재미있어요. 어제는 이제 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9개, 10개 정도 해서 그냥 계속 막 서로 이렇게 단타 치면서 가지고 놀았고, 제가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게 하루에 10% 정도, 그러니까 하루에 그 전체 금액대로 10% 정도를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수익 구간을 보면 뭐 0.2, 3, 0.5, 1 정도입니다. 근데 저건 굉장히 만족하는 수치예요. 저는 저 이상에서 더 이상 수익을 올릴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수익을 못 올릴 것 같아요. 저기에서 수익을 더 올리기 위해서는 이 그래프를 조금 더 저점에 들어가서 조금 더 고점에서 팔아야 돼요. 근데 제가 그 스마트폰으로만 거래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그 먹는 구간을 조금 더 넓히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결국 뭘까 하면 예약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예 매수를 할때 얼마에서 매도를 할지를 그 그래프 파동을 유출을 하면서 그 매도를 막 걸어놓고 다시 매수도 강제로 막 걸어놔야 돼요. 근데 그걸 그 컴퓨터 상에서는 가능할 것 같은데, 막뭐 단축해놓고 막 하면 얼마든지 키보드 키패드로 집중적으로 치면 될것 같은데, 제가 지금 스마트폰으로 다 하고 있거든요. 컴퓨터로 하기 싫어요. 이거 컴퓨터로 하면 거의 자제가 안될것 같아서. 근데 스마트폰 상으로는 이게 예약 매도를 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숫자를 걸어놓고 서로 이게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핸드폰 상에서는 걸어놓긴 걸어놓는데 그냥 스크롤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걸어놓고 옆에 쭉 내리면 윗단계 어느 정도 구간 있잖아요. 구간대, 수익 구간. 그럼 쭉 당겨놓고 거기에서 탁 누르고 이걸 뭐 2분의 1 요거 딱 누르고 이런 식으로 예약을 걸어놓고, 그다음 매수도 강제로 이렇게 할때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하기. 그러니까 스마트폰 화면상에서 이렇게 하니까 이게 컴퓨터 상에서 이렇게 모니터를 몇개 띄워놓고 매수 매도를 쭉 예약해서 걸어놓은 것들을 쭉 보면서 이렇게 뭐 하면, 사실 이게 전체적인 그림을 파동을 이렇게 타면서 조금 더 넓은 구간을 먹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게까지 하면 너무 주식에 빠져들 것 같아서 지금도 빠져들었지만, 그렇게 컴퓨터로는 하고 싶지 않고, 제가 이게 왜 주식에 자꾸 평생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적어도 내가 이게 어느 정도 자본만 있고 욕심을 덜려면 내 가장 마지막에 직업으로도 이걸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테슬라나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기업들이, 삼성이 10년, 15년 뒤가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몰라요. 하지만 미국의 주식 시장은 50년, 100년이 지나도 존재하겠죠. 결국 나는 이 기술만 어느 정도 익혀놓고 여기에서 큰 수익을 기대하지 않더라도 내가 늙어 죽기 직전까지도 난 이걸 통해서 돈을 벌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렵지 않잖아요. 물론 이게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 이제 기계들이 다 대체해버리고 인간들이 빠져버릴지도 모르죠. 하지만 중요한 건 주식시장이라는 게 구조를 보면, 아무리 이거에 AI 트레이드가 많이 다수가 되더라도 결국 이 시장 안에 누가 돈을 길러와야 돼요.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 개미들이 열심히 돈 벌고 그것들이 들어와야 돼요. 그게 투자가 됐던 아니면 개개인들의 어떤, 네, 주식 노름이 됐던 돈이 들어와야 돼요. 그걸 통해서 이 시장이 계속
파이가 커지고 돈들이 돌아다닌다라고 했을 때 결국 AI가 아무리 늘어나더라도 인간들은 돈을 벌어서 들어와야 된다. 결국 주식시장 자체는 우리가 큰 기업들도 5년, 10년 뒤를 예상할 수는 없지만 이 주식시장은 5년, 10년 뒤도 우리가 존재할 것이라는 걸 예상할 수 있죠. 그걸 하고 싶어요. 내 마지막까지도,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도 이 주식을 통해서. 그리고 이게 만약에 어느 정도 가능해지면, 동강님 보셨죠? 외국에 막 나가. 근데 외국에 나가서 그렇게 하는 걸 그분은 이제 어느 시점부터는 안 한다고 얘기를 하시던데, 자유로운 거예요. 여행 가서도 그냥 잠깐, 뭐, 내 자산이 계속 늘어나는데 내가 시간과 장소, 뭐도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게 난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다시 돌아서.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더 발라 먹을 수는 있는데 내가 스마트폰으로 꼭 이걸 하고 싶고 마스터를 하고 싶고 그 다음에 그러면 스마트폰 상에서는 이 예약으로 걸어두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전체 구간을 다 발라 먹지 못한다. 그 욕심을 버려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제가 해보니까 한 0점 구간대에서 좀 좋을 때 1점 초반대 그 정도가 한계인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수익을 어떻게 올릴 수 있을까요? 간단해요. 지금처럼 해서 더 나의 거래 방법을 안정화시킨 다음에 내가 해야 되는 건 들어가는 돈의 규모를 키우는 거죠. 사실 이건 굉장히 위험하긴 한데 지금 제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700, 800만 원 그 정도만 그 동시간대의 그 전체 비중이에요. 그럼 이걸 제가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게 하루에 100만 원씩 넓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달에 안에 한 뭐 20거래일, 19거래일 정도가 있겠죠. 그러면 하루에 100만원씩, 100만원씩, 100만원씩 넓히면 아마 이달 말쯤이 되면 뭐 1800, 1900, 2000 정도가 동시간대에 들어가는 그 금액대가 되겠죠. 비중으로. 그러면 그 정도가 되어서도 내가 과연 이 0.5에서 1% 구간의 수익들이 가능해질까. 그것만 가능해지면 물론 이건 이론적이긴 하지만 지금의 수익에서 지금 수익이 이렇게 하면 700, 800, 700만원, 600만원 요 정도에서 동시간대에 요 정도 비중으로 거래를 마치고 나면 수익이 남는 게 한 7, 8만원에서 10만원 사이입니다. 그러면 요게 10%, 10%, 10%, 10%씩 계속 크기만 약간 키우고 하지만 그러니까 볼륨을 키우는 거죠. 볼륨만 키우고 전체는 같이 가는 수익 구간도 같이 똑같이 가면 이게 하루에 10%씩 해서 하루에 한 100만원 정도씩 넓히는 정도로 해서 이달 말까지 가면 한 1000만원 후반대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수익도 한 두 배, 세 배 정도를 기대한다면 한 뭐 20에서 40만원 이상은 기대할 수 있겠죠. 물론 이건 굉장히 긍정적인 기대일 뿐이지만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주식에서 이것저것 다 노력을 해봐요. 노력을 해보고 난 다음에 내가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퍼센티지 구간을 정해요. 자, 투자 방법은 달라요. 한번 사서 끝까지 가든 아니면 단타를 치든 스윙을 하든 상관없는데 내가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투자 방법을 찾고 난 다음에 개개인들이 다 다를 거예요. 찾아요. 찾고 난 이 정도 수익은 무조건 낼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드는 그 퍼센티지죠. 그 퍼센티지에서 이제 나는 덩어리를 키우는 쪽으로 가야지 내가 5% 수익이 나서 자신이 있어서 7%, 8% 수익을 기대하면 망하는 거예요. 1% 수익을 내가 안정적으로 낼 수 있다라고 자신이 생겼을 때 나는 1%에서 내 투자하는 금액 자체를 늘려야지 이 1%의 수익을 2%, 3%를 기대하고 움직이면 그건 내가 기존에 하던 어느 정도 안정화시켰던 것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실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덩어리를 키우자. 결론은 주식을 이렇게 계속 공부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현실을 정말 열심히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걸 덩어리를 내 퍼센티지는 0.5에서 1%의 수익만 내고 그럼 이 퍼센티지 전체를 키우기 위해서는 현실에서 돈을 존나 열심히 계속 벌어서 나의 시드를 계속 키워야 돼요. 그래서 한 달에 내가 얼마를 벌면 거기에서 어느 정도 금액은 떼서 시드를 키우자라는 방향이 생겼고 그걸 생각하니까 내가 그러면 주식 말고 내가 현실에서 더 기존에 돈을 벌던 것들을 정말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들면서 요즘에 솔직히 주식을 하면서 변화가 뭐가 생겼냐면 현실에서 내가 기존에 하고 있던 일들을 존나 열심히 하고 있어요. 왜? 그걸 통해서 내 시드를 계속 점점 더 키우는 안정적으로 계속 월 들어오는 돈들이 시드에 영향을 주면서 커지는 그러니까 내가 벌어놓은 돈을 들어와 버리면 그건 안 돼요. 그건 굉장히 위험해요. 그게 아니고 아예 다 떼버리고 내가 월 벌어들이는 수익에서 일정 구간을 아예 시드로 들어올 수 있고 이 시드에 영향이 갈 정도로 내가 현실에서 돈을 존나 열심히 버는 노력을 하게 돼요. 저는 이게
굉장히 저 스스로에게는 굉장히 선순환의 어떤 상황이라서 행복해요. 행복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식해 보십시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